전국에 계신 단꿈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실루엣 이름 설미석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국가직 9급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문제 난이도가 조금 있었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정말 뭐 이런 문제를 냈어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좋은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정말 그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억지로 좀 약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쥐어짜 문제도 있고 했었는데요. 한 세 문제 정도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격 커트라인을 85점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일단 전체 난이도는 중상이고요. 변별력 있는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5번 문제 구제도감, 9번 문제 제왕운기, 그리고 10번 문제, 요 문제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요. 이따 제가 하나씩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가시기가 언젠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35년 두만강이 일제강점기거든요. 자, 근데 이때 종성동관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반도 최초로 무슨 시대 유물인 석기와 굴각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종성동관진 그러면 이건 어느 시대예요? 구석기 시대의 문화를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찾아볼게요. 반달돌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청동기가 되고요. 자, 돌갈판, 이거 뭐 신석기가 되겠네요. 갈돌 뭐 이런 것들, 갈판. 사냥이나 물고기 잡이들을 통해서 식량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구석기 시대가 되겠고요. 뭐 신석기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4번이 4번이 구석기는 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영혼 숭배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원시 신앙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뭐 샤머니즘 이런 거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시 신앙이 나온 신석기 이후라고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는 3번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인물일까요? 신종 원년 산업이 만적 나왔습니다. 자, 만적이면 이제 고려시대가 되거든요. 만적, 최충원 때 공사의 노비들을 모아서 회의했다. 먼저 누구를 죽인다. 이 누구의 산업이에요? 최충원의 산업입니다, 만적은. 자, 그럼 이제 최충원에 대한 봉사십조를 올린 최충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교정도감, 봉사십조,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쉽게 4번 이렇게 봐줄 수 있겠습니다. 자, 정방을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정방이라는 건 이제 최충원의 아들 최후 때 세워진 인사기구가 되겠고요. 치안유지를 위해서 이제 야별초를 설립하였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있었던 야별초, 요것도 이제 최후죠. 최후. 최후 때 야별초와 신의군이 합쳐지면서 이제 삼별초가 만들어지니까. 자, 이방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정, 중, 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고, 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렇게 가잖아요. 이의민, 최충원 이렇게 가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어우야담을 야담, 잡기류가 성행하였다는데, 어우야담 조선 후기 이적의 작품이고요. 유서로 불리는 백과사전이 널리 편찬됐다. 이것도 조선 후기인데 이게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과서도 안 나오고 이거 출제도 잘 안 되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번, 2번이 조선 전기와 후기야라고 되게 헷갈렸을 수도 있겠지만, 동문선이 성종 때니까, 성종은 조선 전기니까 나머지 싹 다 후기구나라고 우리가 몰아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선단은 뭐 이건 쉽고, 4번 뭐 시사는 워낙 유명하지만, 1번, 2번은 어려웠으나, 어느 시대인지 헷갈렸으나, 3번이 확실하기 때문에 정답 고르기가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3번이었습니다. 떨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신부자 부부붕호 장유의 윤리는 인간의 본성에 부여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도래요. 도고. 수레군사 농사 기계가 국민에게 편리한데 이거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이 편역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이지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는 어떻게 할 거야? 동행의 것을 그대로 지키고 서행의 뭐만 기술만 가져오자라는 거죠. 이거 동도산업기론이고 이게 뭐가 됩니까? 온건 개화파. 예, 뭐 김홍집, 뭐 김윤식, 어윤중 이런 분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옳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외놈이나 형놈이나 똑같다. 이거 누굽니까? 척사파의 최익현이 되겠습니다.
근대 문물 수용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정답이 되겠고, 갑신정변이라면 급진개화파고, 요거 이제 사회진화론이라고 해서, 사회진화론은 나중에 이제 저 실력양성운동을 주장하는 세력들, 개화의 후배들이 주장했던 게 사회진화론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기관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려사가 되겠는데요. 5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많이들 틀렸던데, 이게 틀릴 문제가 아니었는데, 개경에 고려시대 수도의 사람들이 역질에 걸렸대. 그래서 마땅히 뭐를 설치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역질에 걸렸기 때문에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상설기구가 아니라 비상시에 위급한 상황에서 설치하는 뭐 재해대책기구 비슷하다. 이건 상설이 아니라 비상사태에 설치했다. 요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답이 병 걸렸으니까 이게 해민국이 아니죠. 제가 좀 알아봤더니 해민국 찍은 학생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상설이고 구제도감, 구급도감이 구제구급으로 가야죠. 1번, 2번은 뭐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 지금 역질에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비상사태니까 구제도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해민국은 상설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들이 제가 볼 땐 나중에 좀 저 우리가 또 문제 보겠지만은 약간 기존에는 이제 단순 암기로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면 이제는 조금 그 암기를 바탕으로 유추하는 형태로 문제가 진화를 했더라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교과서에도 없고 기출에도 없다고 선생님들이 욕할 게 아니고요. 저는 좀 이따 나올 문제는 오히려 진화하고 있다. 잘낸 문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얘기인지 계속 좀 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이 5번의 포인트는 뭐였다? 비상기구. 예,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읽겠습니다. 자, 미출친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수왕이 이 지역을 함락시켰대요. 백제를 침공해서. 개루왕 죽였다. 이건 쉽지. 서울 아니에요. 한성.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켰대요. 이 사람들 공주명학소에 사는 사람들이죠. 고려문정 때 남경의 정답이고요. 수선사는 순천이고요. 수선사가 송강사죠. 수송. 고려 태조가 북진정, 이거 평양이 되겠습니다. 이 쉬운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 조선군은 비상한 용기를 가지고 웅전하면서 성벽에 올라가 미군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제가 뭐 이야기처럼 말씀드렸지만 적군 눈에 막 흙을 뿌리고 막 탄피를 막 집어던져 싸웠다 이런 얘기했죠. 누구랑 싸웠어? 미군하고 싸웠지 뭐. 그죠? 그럼 이거는 어렵지 않죠. 신미양요구나. 신미양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신미양요가 벌어진 건 어느 왕 때예요? 고종 때죠. 그럼 고종 재위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군포에 대한 양반들의 면세특권이 폐지된 호포제가 실시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난정권, 요거 이제 정조가 되겠고, 결작이라는 건 영조의 균역법이 되겠고, 영정법이 제정된 건 인조 때가 됩니다. 쉬운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쉬워요. 가라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쓱 보니까 낙랑군 주출의 광개토 살수대첩 안시성. 이거 고구려구나. 자, 그럼 고구려의 시간의 선을 따라가 보자 말이죠. 자, 광개토 당비 건립하기 전, 즉 장수왕 이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랑군을 주출한, 그러니까 이제 저 4세기 미천왕 때부터 장수왕 이전까지를 보자. 백제 침류왕이 불교를 받아들였다. 맞잖아요. 침류왕이 불교를 받아들인 건 4세기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맞고.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릉비 건립. 장수왕 때부터 이제 살수대첩이 7세기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5세기, 6세기, 7세기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나가. 고구려 영양왕이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을 해서 벌어진 게 살수대첩이니까 이것도 맞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수대첩부터 안시성 전투 승리에, 그럼 이제 7세기 초중반인데 한번 볼게요. 백제가 신라 대야성을 공격해서 함락시켰다. 이거 의자왕이 김춘추, 그저 사위 김품석하고 딸 죽인 사건이죠.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안시성 전투 전인지인지 헷갈리는 거야. 덜컥하죠. 덜컥할 필요 없죠. 계속 보세요. 자, 요전 안시성부터 고구려 멸망입니다. 일단 이거 체크해놓고, 신라가 매소성에서 단군을 격파했다. 신라가 매소성 기벌포, 이거 고구려 멸망하고 백제 멸망하고 고구려
백제 멸망한 유민과 신라가 연합해서 벌인 나당 전쟁이잖아요. 그럼 나당 전쟁은 고구려 멸망 한참 이후인데, 그러니까 5번 선다는 이 고구려 멸망 한참 이후에 5번 선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여기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라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3번 선다가 헷갈린다 하더라도 정답 고르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냥 쉬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저는 9번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 자, 밑줄 친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신이 이 책을 편수해서 바치는 것은, 여기서 일단 이 책은 관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왕한테 명령해서 만들었으니까 왕한테 바칠 거 아니에요? 중국, 왕이 명령도 안 했는데 막 만들어 바쳐요? 그건 아니잖아요. 중국은 반고부터 금국에 이르기까지.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중국은 반고부터 금나라에 이르기까지라는 거야. 금나라. 금나라. 그 금나라면은 요거 고려시대구나. 이 시기가 고려시대의 관찬 역사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동국, 우리나라는 단군으로부터 이번 왕조에 이르기까지, 고려에 이르기까지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단군이 나왔거든. 그럼 단군을 쓴 책이 뭐가 있냐면 일연의 삼국유사가 있어요. 최초예요. 그 다음에 이승우의 제왕운기가 있습니다. 제왕운기가 있고, 세월 지나서 조선시대에 성정 때 서거정의 동국통감이 있단 말이에요. 동국통감. 자, 이게 딱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고려잖아요. 동국통감은 아니잖아, 그죠?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건 사찬이고 관찬이니 이게 제왕운기인 거예요. 이렇게 신박하게 이렇게 좀 풀어줘야 돼요. 추론을 하면 이거 뭐 이 사료 나온 적도 없고 이거 뭐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그 추론에 답이 있다. 근데 그냥 추론은 말이 안 되지. 우리가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하는데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국사가 이제 문제가 진화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기존에 막 달달달달 외우고 뭐 기존의 사료 달달달달 외우고 막 그 선다 달달달달 외우고 그거는 기본이고 이젠 좀 생각하는 공무원을 뽑으려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죠. 자, 성리학적 지금 제왕운기를 찾아보. 제왕운기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고려시대 말에 원나라 간섭기 때 그들보다, 그러니까 일연의 삼국유사나 이승우의 제왕운기나 원나라 간섭기 때 뭔가 우리나라만의 자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여기는 삼국유사 제왕운기잖아요. 그래서 요거죠. 원 간섭기의 중국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강조했다. 요게 이제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고, 요거는 이제 이재원의 사략, 고려 말에 이재원의 사략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동국통감이에요. 동국통감. 이거 한번 처음 나온 거니까 이거 좀 선다 좀 알아두시고. 아, 그리고 이게 동국세년가라고. 이것도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세종 때 만들어진 노래 형식의 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번 나왔으니까 요건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한다면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추론하는 능력을 좀 길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자, 이번 시험의 절정이죠. 이거 갖고 이제 선생님들 욕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욕할 게 아니라 문제가 진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진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단순함계를 넘어서 사고하는, 생각하는 공무원들을 뽑겠다라는 것인데, 물론 기존의 암기를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공무원들을 뽑겠다고 만든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막 그 말도 안 되는 뭐 출제자만 알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잘 만든 문제거든요. 자, 왜 그런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래프에 표시된 시기에 일어난 사회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야, 이걸 어떻게 다 외우란 말이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잘 보세요. 딱 보니까 그래프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식료품, 연료, 곡물. 이게 다 뭐예요? 식료품, 연료, 곡물이라는 게 다 뭐죠? 이게 실물이에요, 실물. 실물. 물건, 물건. 이것들이 상승을 해.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 시기를 보니까 광복하고 나서 1946년 1월이니까 광복 8월부터 90, 11, 12, 1 거의 한 5개월 정도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물건 가격은 상승하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있더래. 그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해외로부터 광복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국외에 있던 뭐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그 외국에서 그 망명해 있던 정부 인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구려국으로 귀환했다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고 상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해외로부터 귀환인이 급증하니 어떻게 될까요? 생산물은 그대로인데 입은 늘어나니 식량이 부족해지죠.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물건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추론할 수 있고 맞고. 38도 선. 아니,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맞는, 추론하니까 맞잖아. 식량은 생산은 그대로인데 입이 많아지니까 식량이 부족했겠구나. 맞는 문장이네. 맞고. 38도선 분할 점령 이후에, 분할 점령 이후에 식료품 부분의 생산이 크게 위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38도선은 이제 미군이 9월 달에 들어오면서 이게 쓱 거지게 되잖아요. 근데 식료품 부분의 생산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이 38도선이 그어지면서 남한은 뭐가 부족하냐면 전기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모든 전기시설이랄지 중공업단지는 북한에 다 연료지향성 공업단지로 조성돼 있으니까 일제강점기부터. 그럼 이제 북쪽은 특히 뭐가 더 부족하겠어요? 식량이 부족하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곡식의 대부분 호남평에서 나오는데 이게 남북의 교류가 확 줄게 되니까 요거는 식료품 부분에 생산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특히 여기는 38도선 이북이 더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미군정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했으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뭐든 많으면 가치는 낮아지잖아요. 다 말이 돼. 근데 여기는 4번을 보자고요. 미국 수집제를 폐지하자라는 겁니다. 일제가 저기 중일전쟁 후에 막 공출제 실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토지개혁 실시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대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토지개혁은 언제 벌어집니까? 46년에 법이 통과돼서 50년에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참 뒤인데 왜 토지개혁 실시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을까? 그 이유는 북한이 언제? 1946년에 토지개혁을 실시하니까, 남한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라는 주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북한이 토지개혁을 실시한 게 언제예요? 46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토지개혁 실시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려면, 그래프 볼까요? 46년 이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이전에는 남이건 북한이건 토지개혁 실시를 주장한 적이 없는 거거든. 이렇게 추론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물론 이게 막 그 유레카처럼 딱 하고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외워서 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현상 전반을 이렇게 아우르는 추론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출제된 문제니까 이거 꼭 기억하세요. 토지개혁 실시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 물론 그전에도 광복 직후에 토지개혁 주장은 했겠지만 대규모 시위가 왜 벌어졌을까? 북한에선 토지개혁을 실시했으니까. 남한에서 우리도 해줘라고 시위를 시작했어요. 그건 언제야? 북한 토지개혁 실시 이후, 46년 이후다. 이렇게 시대적 흐름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또 20번까지 쉬워요. 밑줄 친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 내 여러 군현에서 공납을 바치지 않으니까 창고가 비었다. 왕이 사신을 보내어 도촉하자 원종의 노가 난을 벌였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너무나 많이 트레이닝했던 바로 진성여왕이 되겠습니다. 진성여왕. 그럼 진성여왕의 재위 시기면은 언제예요? 신라 하대란 얘기거든요. 자, 그럼 신라 하대의 사실로 옳은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가 멸망하였다. 뭔 소리 하고 있어? 네. 자, 국학을 설치하였다라고, 이 발해가 멸망한 거는 이제 그 후삼국 시대에 발해가 멸망을 하고요. 국학을 설치하였다라고 나는데, 국학을 설치한 건 신문왕이죠. 신문왕. 신라 중대입니다. 자, 최치원이 시문책 10여조를 건의했다가 정답이고요. 장보고의 건의에 따라서 청해진이 설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신라 하대기는 신라 하대지만 흥덕왕 때지 이게 진성여왕 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러는데, 이건 쉬운 게, 여러분 딴 거 뭐 운주시 정합기나 삼국 접양지도로 헷갈렸다 하더라도 태정관 지령문은 당연히 이거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입니까? 이거는 일본이 우리 독도를 강제로 병합한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죠. 이게 들어가면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리을이 없는 게 답이죠. 네, 그래서 일본이에요. 아주 쉬웠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가에 대한 설명. 아, 그러니까 다시 뒤로 돌아가면 요거 있죠. 요거 전부 다 일본의 기록들인데, 요 기록들의
그들 표현으로 다케시마가 우리의 땅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은주시청합기, 일본의 삼국점양지도도 그렇고, 태정관이라는 거는 일본의 뭐라 그래야 되나? 국무회의 정도 돼야 되나?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의정부 정도 되는 최고의 국가 국무기관에서 그 태정관에서 이제 지방 자치단체장한테 지령을 내린 거죠. 다케시마노 조선 땅이니 우리 거 아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 내용이 태종관 지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을 보시면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문화통치 일환으로 한글신문의 발행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서 뭐가 창간되었다. 이거 조선이야 동화야. 싹 보니까 민족적 경륜이니 이건 동아일보구나. 하나 더 할까요? 손기정 1936년이죠. 1936년 중일 전쟁 1년 전 베를린 올림픽 손기적 일장기 말소 사건. 바로 이제 동아일보거든요. 이게. 자, 이제 동아일보 골라 볼게요. 자, 한글 보급 운동에 앞장서서 한글 원본을 만들었다. 이거 조선 어학회고요. 문화로드 운동 정답이고요. 개벽 신여성 요거 이제 천도교 동학에 오신 천도교. 그리고 신간회가 결성되자 신간회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근우회 자변단체 근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이제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김춘추가 당나라에 들어갔어요. 군사 20만 달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랬대요. 야, 죽고 사는 것이 하늘의 뜻 아니냐? 살아 돌아와서 다시 널 만나게 되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나라의 위엄과 신령함에 의지해서 두 차례 백제와 크게 싸워서 성 20개를 뺏고 3만 명을 죽였대요. 그리고 품석부부의 유골이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천행입니다라고 하였답니다. 김춘추와 함께 투탑이 돼가지고 삼국통일을 이룬 사람 누구예요? 아, 그렇죠. 사돈이죠. 사돈. 김유신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럼 김유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답이죠. 화랑이 지켜야 될 세소고개를 만든 거는 원광법사가 되겠습니다. 자, 진덕여왕의 뒤를 이어서 신라 왕으로 즉위하였다 그러는데 선덕, 진덕, 그 다음에 김춘추, 태종 무열왕이 되겠습니다. 김춘추. 자, 그리고 당에서 숙위 활동을 하다가 부대총관이 되어서 신라로 돌아왔다는데 이건 참고로 김인문이 되겠습니다. 김인문.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가나신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봤던 사료인데요. 오래도록 막혀있으면 터야 되고 원하는 사인 풀어야 되는데 가와나에게 벼슬길이 막혔다. 많이 봤죠. 그 벼슬길 막힌 게 중인서월 아닙니까? 근데 몇백 년이 됐는데 가는 다행히 조정에 큰 성덕을 입어서 문관은 승문원, 무관은 선정관에 임명되고 있대. 가가 누굴까요? 요게 서월이에요. 왜냐하면 정조 때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이런 사람들이 규장과 검사관으로 등용이 되고 철종 때는 서월호통이 이루어져서 뭐 3사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인은 끝까지 신분 상승을 하지 못해서 한품서용이 적용되었다라고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중인이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탄식조차 없겠는가? 근데 끝까지 중인은 여기는 신분 상승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서울의 신분 상승 운동은 당연히 중인을 자극했을 테고요. 서울은 수차례 걸친 집단 상속 분류를 통해서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줄 걸 당연히 요구했지요. 중인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정조 때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돼 바뀌었습니다. 요건 나가 아니라 가죠. 중인은 주로 기술직에 종사하면서 축적한 재산과 탄탄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추구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중인은 실패, 서울만 성공.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거 동학 아닙니까? 인내천인데요. 자, 옳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상에 대해서 순조 즉위 이후에 대탄압이 가해졌다 그러는데 이 사상이 만들어진 게 1860년 최재우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1860년이면 누구 때예요? 이제 철종에서 고종 넘어가는 때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건 기독교가 됩니다. 기독교, 천주교. 이 사상을 바탕으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편찬되었다 싶고요. 이건 이제 홍경래는 아닌데 사상하고 관련 없어요. 동학하고 관련 없어.
서북지방 및 차별 때문에 벌어진 거고, 이 세상을 근거로 단성에서 시작된 농민봉기는 진주로 이어졌다는데, 이게 단성, 진주밀란, 임술농민봉기죠. 이것도 사상 관련 없고 삼정의 문란 때문에 벌어진 거다. 자, 17번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을 시간순으로 나열한 거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출액 100억 달러, 행운의 7, 두 개 들어간 박정희 대통령 나오고요. 2차 석유 파동, 경제 침체, 박정희 말년입니다. 자, 근데 이걸 지나서 경제협력기구 OECD에 가입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YS거든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가 될까? 박정희 다음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가 되겠습니다. 요 두 대통령 때 가 사건이 있어야 돼. 자, 그럼 옳은 거 볼게요. 자,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된 건 박정희 대통령이고요. 저금리 저유가 졌다. 3조 5왕이 이게 86년부터 88년까지니까 요게 딱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가 되겠습니다. 정답이고요. 아, 요거 박정희 대통령이고 요것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법령이 실시된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보니까 국채를 변역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치안유지법이잖아요. 그럼 치안유지법이라는 건 1925년에 제정돼서 이제 광복 때까지 계속됐던 법인데, 그럼 이 실시된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골라보자고. 조선태형령은 1기 10년 되니까 말이 안 되고,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진 거는 1920년대 초반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할 때 1920년대 초반으로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20년대인데 20년대 초반이 됩니다. 초반. 그래서 25년 이전이에요.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20년대 초반이죠. 물산장려운동도. 왜냐하면 1923년 관세 철폐 움직임이 있자 그 관세 철폐 이전에 23년 이전에 벌어진 게 물산장려운동이라고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요. 근데 학도지원병제도가 실시됐다 그러는데 이건 중일전쟁 이후잖아요. 그죠? 학도지원병제도가 실시된 게 이게 1943년이지. 1943년. 그러니까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지. 이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9번 보시면요.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기에 향촌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향전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조선 후기거든요. 향전, 시골의 전쟁. 그럼 이제 옳지 않은 거 한번 보자고. 향전의 전개 속에서 수령의 권한이 강화됐고, 자, 신향층은 수령과 그를 보좌하는 향리층과 결탁하였다. 맞고요. 수령은 경제소와 유양소를 연결해서 지방통치를 뭘, 이거는 그냥 막 지어낸 말입니다. 설명할 가치 없고요. 관직에 오르지 못할 지방의 유림들은 자기 동네의 동계와 동약을 통해서 향촌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어요. 왜? 향전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3번 쉬운 문제고요. 자,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딱 보니까 요거는 그 1941년 12월 8일 날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한 직후에 발표한 이제 대일대독 선전포고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요. 요 발표된 이후의 사실이니까 1941년 12월 8일 이후, 그러니까 42년부터가 이제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발표된 이전을 골라야 돼요. 41년 12월 이전에 선다를 골라보겠습니다. 한국광복군은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 병력을 통합한 게 지금 41년 12월 이전을 골라야 되거든요. 이거 42년입니다. 영국군의 요청, 이거 43년입니다. 조선독립동맹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기반으로, 조선의용대가 아니라 조선의용대면 38년인데 조선의용군이니까 이게 1942년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대한 단일지도 체제를 만들고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하였다. 건국강령 41년 조소왕의 삼균 주의가 되는 거죠. 요게 답입니다. 12월 이전이니까 41년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래. 자, 전반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좀 생소한 문제도 있었고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지식, 그리고 그 외에 지금까지 출제됐던 모든 기출을 바탕으로 한 지식, 그 지식만 우리가 확고히 다지면 거기에 조금만 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조금 이렇게 추론하는 그런 열린 사고를 가진다면 충분히 합격 커트라인 이상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용기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시험 잘 보신 분들 원하는 꿈 이루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험 준비하는 분들도 심기일전해서 이번 시험을 반면교사 삼아서 꼭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은 여러분들의 어두운 밤하늘의 등불 태권 설민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